코로나19 하루 추가 확진자가 또 50명을 넘겼습니다. 이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와 양천구에 있는 탁구 클럽에 이어 이번엔 도봉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1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경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술이나 음악 수업을 듣고 운동치료 서비스 등을 받는 돌봄 시설인데 이곳 이용자 12명과 직원 2명 등 14명에 확진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까지 모두 1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온 도봉구 거주 82살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시설 이용자와 직원 등 61명을 검사했더니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A씨 부인 80살 B씨도 A씨보다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돌봐주시는 자원봉사자분이 계시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시니까 가보셨고. 부인은 집에서 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나빠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 직원과 이용자, 교육생 등 8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서울시는 노인보호시설에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 및 가족 돌봄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A씨가 9일 하루 이용한 굿모닝 요양원 이용자와 근무자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